요셉은 양식을 준비하여 그 당시 세상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애굽 온 땅을 순찰한 30세의 요셉에 대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창세기 41장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략 죄수의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다음에 요셉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요셉은 먼저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 하반절 보세요.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또 창세기 41장 46절에도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애굽 온 땅을 순찰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7년 대풍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곡식을 저장하여 어떻게 7년 대흉년을 대비할 것인지 구상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는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죠.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냥 책상에 앉아 있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루기 위하여 나가서 일을 하고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자, 이 사브낫 바네아는 요셉의 애굽식 이름입니다. 자, 일반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39절 말씀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내게 말씀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사브낫 바네아라고 지어준 것이죠. 그러나 후대 유대인들은 사브낫 바네아를 세상의 구원자,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지으신 구속사 시리즈 제2권 잊어버렸던 만남 49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애굽 왕 바로는 요셉에 대하여 분명히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물이요,
또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비밀이 그를 통해 공개된다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세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온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양식을 준비하여 그 당시 세상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제2권 잊어버렸던 만남 492페이지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기근이 점점 심해질수록 요셉에게로 가야만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님만이 기근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며 인류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이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유일한 양식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6장 5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 때에 요셉에게 나와야만 살 수 있듯이 세상 끝날에도 오직 예수께로 더욱 가까이 나와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오늘도 예수님만이 영원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죄수의 자리에서 일약 총리의 자리로 높이 올리셨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주저앉아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 시대의 구원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만이 모든 세대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요셉에게 양식이 있었듯이 오직 예수님께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양식을 이 시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나눠져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신령한 요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